건 아니고.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이 마을이나 이런 곳에 아니면 중요한 장소에 빈 나무 위에 나무로 만든 새를 꽂아놨대. 왜냐하면 그 새가 하늘에 있는 신에게 나의 소원을 전달해 준다고 생각을 해. 하나는 똑같은 걸로 아니면 같은 이름으로 네 개를 가져. 로열 명함에서 나왔고요. 아이들한테 전통 놀이를 좀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런 간단하게 끈으로 만들 수 있는 제기 체험하러 나왔습니다. 땅 따먹기라고 하고요. 사방치기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 돌을 던져가지고 하는 놀이에요. 저희 어렸을 때 많이 하던 그런 놀인데, 흙에서 놀던 거하고 이제 그 바닥이 지금은 대부분 콘크리트라 그 오재미로 대신, 돌 대신 오재미로 하고 있습니다. 아. 이쪽으로 와. 들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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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. 밑에 마지막 뽑아주세요. 이거 다 될 때까지 우수수야. 뭐 어쩔 수 없어. 뭐 할 건데? 4인치 때도 넘었어. 친구들하고 같이 룰렛을 돌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지구를 지키는 방법을 한번 기억해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나눠 가지는 손수건을 들고 다니면서 어린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지구 지키기, 환경운동을 같이 하자는 취지로 행사를 하기라서 고기 맨날 먹게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. 일주일에 하루만 고기 없는 반찬을 만들어주셔도 지구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저희는 보통의 밤 생태의 물 같은 거 뒤집게 해가지고 서로 맞추면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코너고, 그 다음에 나뭇잎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이게 이런 옆에 있는 냇가 같은 데다 띄워서 보는 그런 체험 부스입니다. 아, 선생님한테 자연을 사랑하고 이런 거 심어서 가꾸는 마음도 기르게 하려고 가을상 주문을 심어서 가지고 가서 집에서 기르게 하는 체험하고 있어요. 그리고 아이들 뭐 사실은 어른들이 오늘 매운맛 축제 어때요? 재밌어요? 네.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? 색깔이 만들기. 아, 진짜? 색깔이 어떻게 만들었어요? 아, 뭐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온 거 아니야? 가보! 네, 한 번 더! 아이고,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지금 이 순간 나의 일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
있습니다. 장군 방패 준비.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.